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의 1만 1000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입니다. 스위프트를 통해선 매년 100억 건, 금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글로벌 금융 결제망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라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미국 다음으로 결제 건수가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을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가 내놓은 여러 경제 제재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최후의 보루격인 스위프트 퇴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안이 시행되면 러시아와 거래 중인 국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커집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수출한 금액은 약 100억 달러, 수입액은 173억 달러 수준입니다. 수출입 비중은 전체의 2% 안팎으로 높지는 않지만 원유와 원자재 등 일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파장이 클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볼수 있고 개인들은 러시아로의 송금이 어려워져 현지 유학생, 주재원 등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체 계좌 개설을 통해 러시아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최대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 일부 러시아 은행을 대상으로 하겠다고만 밝힌 상태고 이번 제재가 언제 시행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세부적인 대응은 제재안이 구체화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